안녕하십니까. 오전부터 계약 갔다 온 차파산 홍 MC입니다. 자, 오늘 또 제가 판매한 차를 소개해드리려는데 이 차량 처음 리뷰하는 것 같아요. 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신 풀체인지 된 C클래스입니다. 오늘의 차량 벤츠 C300 AMG 라인입니다. 와, 일단 감탄사만 나옵니다. 제가 촬영 전에 틴팅 작업할 때 막 실내도 보고 했는데 완전 싹 바뀌었어요. 그 다른 차입니다. S클래스의 좀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대단한 차인데, 이게 내가 서론이 좀 길면 사람들 그냥 안 보겠지? 그렇지. 그렇다면 바로 이제 서론 자르고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가볼게요. 자, 오늘의 차량 외장 색상 화이트입니다. 지금 C클래스는 C200 그리고 C300 AMG 라인, 200은 아방가르드예요. 이렇게 두 트림만 나오고 있는데 C200은 포매틱, 그리고 AMG 라인은 C300은 또 후륜입니다. C300 AMG 라인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전면만 보면 완전 다르잖아, 오피디. CLS 느낌 난다. 지금 보시게 되면 좀 CLA, CLS처럼 좀 스포티한데, 일단 본넷 보면, 아니 이 차에 파워덤 들어가 말이 돼? C클래스에? 그냥 반칙! 일단 여기서도 반칙이고, 자, 벤츠 마크 보시게 되면 원래는 은색이었잖아. 지금 블랙으로 딱 들어간 거, 이런 포인트를 또 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 스타 그릴인데, 이게 EQS 그리고 이번에 나온 CLS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에 들어가 있는 그릴이에요. 굳이 세로 그릴로 바꿔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예쁜데, 저라면 바꿉니다. 그리고 요 전방 카메라가 있으면 360도 어라운드 뷰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요 벤츠 마크는 당연히 뭐 반자율 주행할 때 또 쓰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 보시게 되면 여기는 크롬인데 요 부분이 좀 바뀌었어요. 요게 또 그냥 일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진짜 멋있다. 그리고 보여? 아니, 라이트도 이게 헤드라이트도 여기 점 보이지? S클래스는 여기 끝까지 가지만 요건 뭐 조금은 있어. S클래스랑 똑같은 헤드라이트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봐봐. 키도 그냥 S클래스잖아. 뭐 다를 게 없어. 똑같아. 와, 진짜 반칙이 너무 심하다. C클래스. 이번에 벤츠가 진짜 큰 맘 먹고 만들었습니다. 자, 측면부 일단 보시게 되면 틴팅할 때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2열의 넓이가 한 뼘 정도 더 커졌다고요. 그러면 뭐다? 2열이 더 커진 거예요. 보시게 되면 여기 도어 라이트 보이시죠? 이거 설치해 준 거 아니지? 아니야.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촥 가리고 탁. 와, 이게 C클래스에 들어갈 게 아니잖아 사실. 그치. 아니 이거 이러면 이 250 아방을 누가 사? 이 차량가가 지금 6,800만 원인데 이 클래스 이 250 아방이 한 6,700 정도 되고, 이 250 익스클루시브 더 비싸 이거보다. 근데 엔진 마력성은 더 낮아. 누가 그거 사? 자, 그리고 휠 보시게 되면, 야씨, 이게 말이 되냐? C클래스의 마차 휠이? C200은 18인치 휠이지만 C300은 또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뭐 GLE 350 이 쿠페에도 그냥 마차 휠이 아닌 그냥 AMG 휠 들어가 있잖아요. 심지어 S400D 뭐야? AMG 휠이야. 근데 C클래스 6,800만원짜리에 마차휠이 들어가 있다. 와, 이것도 한 반칙이에요 그냥. 자, 후면부 보시게 되면 조금 요 리어램프는 좀 못생겼습니다. 이거 뭐 닮았어 OPD? 아반떼. OPD는 아반떼를 닮았다 생각하는데 저는 그 GLE 400D 쿠페를 닮은 것 같아요. 얼마 전 리뷰한. 그만큼 뒷모습은 조금 하자긴 합니다. 그런데도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C300인데 포매틱 마크가 없다. 후륜이기 때문에 포매틱은 아닙니다. 그리고 배기는 아시다시피 머플러 팀만 들어가 있고 요거는 다 막혀져 있어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지. C클래스인데. 전동식 트렁크야 심지어.
지금 골프백도 두 개 이상 들어갈 만한 그런 공간감이고 우산도 뭐 챙겨들었고 챙겨들은 다 챙겨들었는데 집중하셔야 될 점 여기서 폴딩이 된다. 진짜? 어 지금 안에 다 폴딩 돼 있잖아 저기 딱 누르니까 어 이렇게 또 폴딩이 됩니다. 전동식 트렁크 이것도 혁신이야. 이것도 반칙이야. 벤츠 C클래스만 팔려고 하나? 아 이러면 E클래스 사신 분들 진짜 스트레스 받는다. 후회한다. 자 실내 와봤습니다. 와 여러분 이게 C클래스예요. 와 진짜 대박이다. 이제 할 말을 잃었다. 자 일단 싹 바뀌었어요. 기존의 C클래스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완전 다르지 채피디처럼. 완전 다르지. 채피디가 그냥 경운기야 이제. 뭐가 다르냐면 일단 시트 같은 경우에는 브라운이에요. 근데 이게 가죽이 그 인조 가죽이야. 아 인조 가죽. C클래스에 뭐 나파 가죽 들어가면 그거는 진짜 S클래스지. E클래스 정도는 돼야지 이제 나파 가죽 들어가는데 풀 체인지 된 신형 C클래스에서 가장 집중하셔야 될 점은 그냥 S클래스지 이거. 어 진짜. 아니 무슨 이게 여기 들어가? 그냥 S클래스예요. 이게 진짜 헛웃음만 나는데 과연 이 차가 6,800만짜리 차가 맞나? 제네시스 안 사. 왜 사? 이거 사지. 자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잠자리 핸들이 CLS450에도 안 들어가고 S 뭐 350D도 안 들어가는데 C클래스 C300이 들어갔어요. 와 당연히 반지하 주행 다 되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는 없지만 앰비언트는 상당히 이쁘잖아. 앰비언트 라이트가 진짜 잘 들어갔어. 여기도 들어가고 그리고 송풍구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혁명이야 혁명. 이건 S클래스도 안 들어가. 그리고 조금 뭐 아쉬운 점이 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뭐 첫 번째 요게 나파 가죽이 아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스피커가 부메스터 오디오가 아니에요. 뭐 SF 오디오라고 하는데 뭐 SF 영화 찍니? 뭐 그런 사운드를 주진 않지만 사실 또 저는 막기라서 뭐 사운드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음악만 들으면 되지. 그치. 그리고 열선 시트. 와 통풍 시트. 아니 여기만 찍어버리면 S클래스야. S클이야 진짜. 아니 오히려 그리고 이 브라운 시트가 S클래스 브라운보다 더 이뻐 색감은. 진짜. 그리고 요런 거 다 카본이야.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아 말이 돼? 우와. 이게 다 카본이야. 그리고 360도 어라운드 다 적용되어 있고요. 심지어 선루프 내가 손을 닫는다 했잖아. 봐봐 이 자동이거든. 그냥 터치만으로 돼 이거 S클래스처럼. 지금 보면 시동 켜고 요런 식으로 와씨 그냥 다 돼. 미쳤다. 그리고 심지어 HUD까지 들어가 있는데 HUD도 S클래스랑 차이점이 없다니까. 와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지금 엄청난 그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선루프가 원래는 일반 선루프 들어가잖아. 파노라마 선루프야. 와 진짜 넓다. 진짜 E클래스에서도 추가 옵션으로 선택해야 되는 게 기본으로 돼 있어. 이러면 진짜 이 250 사신 분들 차 바로 팔지. 자 2월 와봤습니다. 와 씨 그냥 선루프가 미쳤다. 아 이게 원래 내 스타일 알잖아. 진짜 엄청 까고 안 좋은 거 안 좋다 말하는데 안 좋은 점이 단 하나도 없어 지금. 근데 또 발견했어. 뭔데?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원래 여기 열선 시트 하나 정도는 좀 들어가 줘야 되지 않나. 근데 2열에 대한 배려는 이 공간감으로 끝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K5나 뭐 소나타보다 넓냐 아니면 뭐 좁냐 요거를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지금 딱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뭐 전륜차니까 국산은 2열이 더 넓을 수밖에 없지. 요 부분이 더 낮으니까. 근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레그룸은 K5 소나타보다 훨씬 더 넉넉합니다. 헤드룸도 부족함이 절대 없어요. 그리고 뭐 아니 그냥 뭐 S클래스랑 별 차이가 없어. 뒷좌석은 좀 많이 뒷좌석은 뭐 이제 그런데 미안합니다. E클래스랑 다른 점이 없어. 그냥 실내 럭셔리를 뭐 S클래스는 액티브 앰비언트가 해주지만 이 C클래스는 송풍구 앰비언트가 다 했다. 와 진짜 차 바로 바꾸고 싶네요. 지금 내 차 M440 아닌 거 알지? 그 차보다 이게 훨씬 싸잖아. 그지. 그럼 바로 팔고 싶어. 진짜 그 정도야. BMW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자 오늘의 고객님께서는 예전 제 GLE450 화이트 베이지 시트 출고하신 고객님이셨는데 요 차량 세대했거든. 똑같은 색상 똑같은 시트로 세대를 하셨는데 이게 직원분들 차입니다. 법인용 차량으로 C300 AMG 라인을 세 대나 구매해 주신 우리 유튜버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즉시 출고 가능한 4월에 즉시 출고 가능한 C300 AMG 라인 제거 말씀드릴게요. 동일한 색상 화이트에 브라운, 그리고 화이트에 블랙, 그리고 그라파이트 그레이에 브라운 시트, 블랙에 브라운 시트 총 4대 준비했습니다. 와, 오늘 이렇게 이 차량 이제 나가야 되잖아. 돈 내기가 싫다. 자, 오늘 이 차량 재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단 리스렌트 두 가지 상품으로만 진행 가능합니다. 리스렌트는 차 파는 사람들에서 하시면 됩니다. 간다. 하이패스 카드가 없습니다. 카드를 넣어. 와, 씨, 너무 좋아 버리잖아요. 끝. 그...